하나 둘 셋 위플레이 안녕하세요. 오늘은 김준희님의 빅 하트 비행기를 접어볼 텐데요. 보시다시피 날개가 굉장히 크죠. 헬리오스 다음으로 큰 것 같습니다. 굉장히 글라이딩 능력이 아주 좋은 비행기입니다. 뭐 멀리 날리기나 오래 날리기 기록용은 아니지만 이런 높은 고도에서 이렇게 활공을 시켰을 때 굉장히 잘 날아가는 그런 비행기인데요. 그럼 바로 접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옆쪽으로 긴 비행기죠? 네, 옆 되게 커요. 일단 엘리베이터 아무것도 안 한 상태로 또 테스트 해보도록 할게요. 오! 생각보다 활공 능력이 괜찮은데? 오! 와! 조금 세게 날려볼게. 네. 아, 세게 날리는 용은 아니야. 네? 그러게요. 오, 활공력은 아주 좋죠. 위에서 날리기에 되게 좋은 비행기다. 이게 세게 날려 올리긴 어렵지만 고도만 확보되면은 바람을 굉장히 잘 타는 비행기들이 있는데 이 비행기가 그렇네요. 약간 여러분들이 거의 수평에 가까운 각도로 날리면 좋아요. 수평에 가까운 각도로 날리면서 밀어주시면 글라이딩 성능이 굉장히 좋죠. 너무 예쁘게 난다. 아,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요 비행기는 집에서 날리면 진짜 잘 날 것 같아요. 마음에 평온을 주는 비행기. 이게 날름지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길게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놔주시고 그리고 짧게 절반을 접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거는 짧게 절반이라고 하겠습니다. 짧게 절반 잘 펴주시고 뒤집어 주세요. 그리고 가운데 선까지 양쪽 삼각형이 한 1mm 정도만 띄워서 이렇게 접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대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요, 가운데 여기 꼭지점이요, 여기 선까지, 여기 있는 여기 종이 끝선까지 이렇게 딱 올려서 접어주시고 그리고 잘 펴주신 다음에 여기 꼭지점이 이제는 끝까지 위로 올라가도록 접어주세요. 그리고 여기 선이 지금 하나가 있죠? 그 선에 맞춰서 내려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집은 다음에 절반 올려서 접어주세요. 그리고 여기 있는 삼각형 대각선이요, 바닥에 있는 아래면까지 닿도록 이렇게 뾰족해지도록 날개를 전체적으로 접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다 펴도록 하겠습니다. 다 펴주세요. 여기 삼각형 얘를 이 꼭지점이 여기 두꺼운데에서 한 1-2mm 정도 띄운 상태로 이렇게 올려서 접어주세요. 그리고 여기 올라간 데까지 1-2mm 띄운 그 상태까지 한번 말아 올려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전체적으로 이렇게 위로 한번 말아주겠습니다. 그렇게 날개 접었던 라인 그대로 절반 접어주시고요. 여기 날개까지 양쪽을 접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날개 비율을 맞췄고요. 그리고 마지막 윙넷을 만들 건데요. 윙넷은 여기 점이 이렇게 꺾이는 부분이 하나, 둘, 세 개 있죠. 여기 꺾이는 부분과 여기 끝부분을 기준으로 윙넷을 올려 접으면은 가운데 선과 거의 평행이 됩니다. 이렇게 맞춰서 올려주시고요. 여기 끝부분과 여기 모서리 끝부분도 잘 맞춰서 올려주세요.
그러면 여기 있는 선과 여기 있는 선이 굉장히 거의 평행이 되죠. A4용지 이렇게 짧게 절반 접은 비행기 중에 잘 나는 게 많이 없다고 했잖아요. 이거를 잘 날게 하기 위해선 무게중심과 여기 날개 강도 증가시키는 것, 여기 받음각, 윙넷의 사이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김준희님은 이거를 굉장히 잘 맞췄습니다. 그래서 활공 능력도 굉장히 뛰어났고요. 살짝만 놔줘도 비행기가 이렇게 떠다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럼 오늘도 이렇게 빅하트 비행기 여러분들 접어보시고요. 또 재미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위플레이!